그러면 이제 저희가 토스트라는 걸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 토스트는 저희가 카펙스라는 것이 있고 오펙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토탈로 토탈 코스트 오너십이라는 오브 오너십이라고 하는데, 카펙스라는 얘는 초창기에 얘를 투자할 때 들어가는 금액인 거고요. 이 오펙스라는 건 얘를 운영하면서 가져가는 비용인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20년짜리다 그러면 0년차에 카펙스가 들어갈 거고, 그 이후에 20년간 오펙스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카펙스가 싸더라도 계속 유지보수가 비싸면 오펙스가 더 많이 쌓이니까 토탈의 코스트는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카펙스라는 것은 기자재 주고요, 공사비 주고, 그 다음에 선로비 주죠. 한전에 납부하죠. 그 다음에 뭐 인허가 관련된 것이 우리가 영업비잖아요. 영업비 주고요. 거기에 이제 토지비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토지를 이제 사야 되거나 이러면 토지비까지 했을 때가 카펙스의 하나일 겁니다. 이제 오펙스로 오게 되면 이자 내고, 유지보수비, 뭐 보험 내고, 뭐 조합 수수료, 그 다음에 제세속가금 이런 것들을 다 내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서 또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전 한약이 나오면 원래 돈을 더 벌어야 되는 데서 그만큼의 이제 그 우리 예상보다 떨어지는 이제 발전 한약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부분이 전반적인 이제 오펙스에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부분. 그러면 이제 RPS 제도를 잘 아시겠지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RPS 제도라는 것은 신재생 공급 의무화 제도이고, 공급 의무자라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1전량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 의무화하도록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일단 공급 의무자는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 설비를 보유한 업체들이고, 여기서 이제 어떠한 인증서를 자기들이 구매하거나 만들어내거나 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REC라는 공급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인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비율은 올라가고 있고, 의무자는 이제 한전 발전 자회사 및 이제 공공기관, 민간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급 인증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제 유효기간이 3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물을 계속 지고 있다가 안 팔면 없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한 번 팔면은 재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팔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판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 절차를 보게 되면 발전량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센터로부터 확인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야겠죠. KPX나 한전이나 이쪽의 발전량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고 이 값과 이 값이 같은지를 체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가중치가 곱해진 거를 토대로 1REC당 55원이라는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공인인증서를 신재생 에너지센터에서 이렇게 발급 신청하고 발급이 딱 나오거든요.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전력거래소에다가 현물로 이제 거래를 하고 있죠. 여기 거래는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3년 이내에 하셔야 된다. 이제 태양광 발전소의 수익구조의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태양광에서 전기 팔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전력을 직접 파는 SMP라는 전기요금을 받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에서 이야기한 RPS 제도로 인해서 REC를 받아서 그거를 판매하는 대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연간 발전량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SMP에다가 REC와 REC 가중치를 곱한 것을 더한 것을 우리는 이제 좀 받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매출이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주는 구조는 기본적으로는 SMP는 KPX 혹은 한국전력공사와 이제 전력 판매 대금을 이제 판매하는 거고요. REC는 이제 공급 의무 발전사에게 REC를 판매한 거에 대한 판매 대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판매 수익은 자세히 뭐 이야기하면 발전량 곱하기 판매 단가인데, 판매 단가는 SMP고요. SMP는 전일 결정 날 시간대별 요금이 있어요. 그 요금을 여기다가 이제 매칭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요. 1메가 이하는 한전과 PPA 계약을 토대로 체결해서 이제 판매를 하거나, 혹은 전력시장에 KPX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택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뭐 별건 아니지만 KPX에 팔게 되면 시간대별의 SMP를 그대로 적용받게 돼 있고요. 한전에 팔게 되면 평균 요금으로
예, 판매되게 돼 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중치는 저희가 뭐 제일 많이 보던 곳이 이제 1.5잖아요. 1000메가 이상의 발전소는 1.5로 받을 수가 없어요. 1000메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1.0을 받게 돼 있어요.